거예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한 아토. 두구 정도,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시조 확인할게요. 작자미상, 왜요? 일반 평민이 있었으니까요. 원부가, 아녀자의 원망 섞인 노래, 시집살이에 대한 원망. 다양하게 비유를 하죠. 뭐라고? 시댁 식구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비유죠. 희화적. 표현 자체는 좀 웃겨? 시집살이의 고충을 한탄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의 시집 식품 식구들의 성품과 모습을 비유나열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밑에, 해석 밑에 잠깐 볼게요. 이 시는 화자의 며느리가, 그래요. 며느리가 화자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제3자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농촌 현실과 밀착된 일상적 소재를 비유함으로써 각각의 성격을 해학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서워. 시어머니는 까다롭고, 시누이면 누구예요? 남편, 여동생, 이 정도 되겠지. 날카롭고, 아들은, 어이구, 병들어 있어. 아,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일상 소재를 동원한 비유. 그래서 해악성을 높여줍니다. 아, 맞아, 맞아. 이거 사설 시조였었지. 옆에다 쓸까요? 초장, 중장, 종장. 3장인데 중장이 많이 길어져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시어머님, 청자. 며느라기가 나쁘다고, 며느라기 나빠? 아니, 며느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벽, 부엌 바닥을 뒹굴지 마세요 라면서 따지면 말은 공손하기는 하나, 요거 명령형 어조입니다. 명령형 어조예요. 며느리 꼴보기 싫다고 부엌 바닥을 왜 뒹굴까? 옷 더럽게 만들어 놓고 빨아오라고 그러려고. 네가 데리고 있는 그 며느리가 빚에 받아온 며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값에 쳐온 며느리입니까? 돈 주고 사온 며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같이 매서운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서워? 햇볕을 쬐는 소똥처럼 바짝바짝 말라 있겠지. 바짝바짝 말라서 대종고신 시어머니. 까다로운 시어머니.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망태에 새로운 송곳 부리 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시누이님은 뾰족해. 무슨 말이냐? 3년 동안 잘 망태라고 해서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망태라도 송곳 새거 집어넣고 조금만 흔들면 삐지고 나올 거잖아. 뭐 이렇게 까다로워, 시누이는. 당피 같은, 뭐예요? 벽과의 한해 살이 풀인 피의 하나. 잡초, 잡초. 잡초 같은 밭에, 달피, 잡초 난이 같은, 나쁜 곡식 같은 샛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이나 싸는 아들. 쉽게 이야기하면 별볼일 없는 맨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아들 하나 두고 기름진 밭에 맷꽃 같은 요렇게 쓸까요? 예쁜 며느리를 어디를 그렇게 나빠 하십니까? 돈 주고 사온 며느리 남인데 왜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기고 무섭고 까다롭고 뭐 아들 유세하는 거야? 야, 네 아들은 당장 죽어도 뭐 시원찮아. 그런 비리비리한 아들 하나 놔두고 그런 아들 놔두고 뭐 유세하는 거야?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얼마나 승질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놨을까? 옆에 일단 사설 시조치고는 해석할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석 잘 외워 놓으셔야 되고, 포인트가 되는 건 일상 소재를 동원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만약에 얘가 시험범이라면 예상 문제는 외부 지문으로는 얘잘 나올 거예요. 시집살이 노래.
시집살이 노래는 글의 종류가 민요예요. 친척 사촌 언니가 시집을 갔다가 어쩌다 한번 친정에 왔어. 그래서 아직 시집 안간 처녀애가 어머 형님이라고 그러지. 형님 언니 시집살이 어때요? 야 말도 하지 마 시집살이 완전 개집살이 막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시아버지는 호랑새요. 아우 무서워. 시어머니는 꾸중새요. 맨날 나 혼내. 동서라는 거 하나 있는 거. 동서면은 누구예요? 내 남편 동생의 부인. 동서. 하나 있는 거 한림새요. 맨날 고자질해. 시아집이 하나 있는 거 뾰중새요. 맨날 투덜투덜거려. 남편, 시누이 하나 있는 거 뾰족새요. 뭐라고 할까? 괜히 지나치게 예민해. 시아집이 하나 있는 거 맨날 투덜투덜거려. 아우, 남편 하나 있는 거 미련해. 자식 하나 있는데 맨날 울고 앉아있고, 나 하나만 속 썩는 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 이 미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을 자신을 포함해서 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설시조에서는 시댁 식구들을 일상 사물에 비유했고, 요 미녀는 새에다가 가족들을 비유했고. 시집살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귀 먹어서 3년. 눈 어두워서 3년. 말 못해서 3년.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본 척.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없는 척. 그렇게 섭삼년, 총 토탈. 9년 동안 이렇게 살고 봤더니 배꼽 같던 고왔던 내 얼굴이 호박꽃이 다 되었다. 나 너무 늙어버렸어. 나와 보기에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 묘사된 인물, 시집 식구들 성격 비슷하죠? 시집살이 고충과 한탄 있고요. 유사 억구의 반복 괜찮아. 시댁 식구들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잠시만요. 시댁 식구들 비유. 아, 유사 억구의 반복을 통한 거는 여기 보기에만 해당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댁 식구의 성격을 비유를 통해 한거 맞고, 삶의 고통을 웃음으로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해학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괜찮지? 답은 3번 정도 되겠네요. 됐고, 오른쪽 밑에 잠깐만 볼게요. 가와 나는 됐고, 가 됐고, 여기, 나. 방금 읽은 시아버님, 농촌의 곳곳에 널려 있는 자연물을 통해 시댁 식구들의 특징과 성격을 묘사해서 희화화하고 있다. 해악성을 획득하고 부정적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한다. 나열된 소재들이 화자인 며느리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대상, 화자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유발하는 대상, 시댁 식구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메어 옵니다. 요 정도겠네요. 됐을까요? 네, 희화학이랑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희화화는 특정한 어떠한 대상을 우습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 희화화 말고 뭐? 해학적이라는 건 그냥 분위기나 말 표현이든 아니면 비유적인 거든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해학의 방법으로 희화화가 쓰이는 거지. 희화화를 통해 해학적 성격을 드러낸다. 요 정도 말을 하면 되겠네요.